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발걷기 사회학 홍지아입니다. 심혈관 건강과 발,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밤의 얼씬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발등 높은 신발, 발볼 넓은 신발. 역시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의 문제는 심장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에서 발은 심혈관 건강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의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으면 심장이 그만큼 부담을 받게 되어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 이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발은 왜 그렇게 되느냐? 발은 심장이 가장 말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죠, 심장에. 그러니까 피가 가기에 가장 다시 돌아오게 갈 때는 심장이 살짝만 뿜어줘도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발의 힘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의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하될 수밖에 없죠. 왜? 내려간 거는 다시 올려보내서 도로 받아서 깨끗하게 하고 영양분을 넣은 다음에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부담이 가고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 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발의 불편함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이어질 수 있죠. 발이 항상 차갑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지속적으로 붓거나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발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의 냉증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특히 발에 부종이 동반된다는 거, 발이 붓는다는 거, 이것은 심장 기능이 약화되고 혈액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이 잘 건강해야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한 발이 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심장 문제의 조기, 심장, 아, 야, 너는 발 심장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검사해봐. 해야 되는 것이지. 심장과 발? 그냥 심장만 봤다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발이 붓거나 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발의 변화는 항상 몸의 이상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 건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이 어떤 증상이 악화된다, 발이 붓는다, 그러면은 전문가들, 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심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심장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발이 건강해야 되고, 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신발을 잘 선택해야 돼요, 신발을. 그래서 신발 선택이, 왜냐면 우리는 발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늘 신발하면 멋을 생각하는데, 신발이 발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꽉 끼면은 발가락이 잘못 움직이고 이 족궁이 잘못 움직여요. 족궁이 잘못 움직이면은 종아리가 잘못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체에 있는 피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종아리가 붓거나 이 족궁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발가락과 발등이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발의 전체적인 피의 흐름에 제한을 받죠. 그래서 그러면 발에서 피해를 위로 올려 못 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심장은 발로 내려준 만큼, 피를 보내준 만큼 다시 받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내려보내지 못하니까 심장의 압박이 계속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박은 뭐예요? 혈액순환. 여러분들이 신발 밑창이 부드러운 걸 좋아하지만은 신발 밑창이 너무 부드러우면 뭐예요? 밑에 있는 피가 위로 가지 못해요. 쾅쾅쾅 쳐주는 것이 우리 피를 펑펑펑하고 위로 올려주는 심장입니다. 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발은 신발의 딱딱함은 뭐예요? 발바닥이 맨땅을 치는 만큼의 딱딱함 정도를 가져야 돼요. 물론 현대의 도로는 지나치게 딱딱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해 줄 만큼 딱딱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신발은 딱 3mm만큼만 딱딱합니다. 왜? 우리 심장이, 우리 발바닥이 맨땅을 치는 만큼, 그만큼만의 딱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얇은 건 3mm, 가장 두꺼운 건한 5mm 정도의 딱딱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땅을 쾅쾅쾅 쳐주면서 피를 위로 펑펑펑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혈관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발바닥이 건강해야 되고 피가 잘 올려주는 그러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드러운 신발은 피를 위로 못 올려주죠.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돼요? 비바밀 신발, 맨발 신발.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할까지 고려해서 신발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맨발 걷기 사회가 나옵니다. 많은 기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는 분들은, 뭐죠? 구독과 좋아요가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